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상주 감시원인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지역농가의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하 농가에 연간 120만 원, 대규모 농가에는 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5, 6월에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돕는 착한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도내 관광시설의 입장권을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내국인들이 찾는 놀이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등 8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각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참여 지분을 확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변창흠 LH 사장,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4월 28일 경기도청에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임시이사회에서 지난 29일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앱 개발 담당 사업자는 이달 중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